자, 진영진 따라하기 방송 중 가난 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자, 가난은 무엇일까요? 가난하면 동반되는 게 많죠. 곰팡이, 바퀴벌레. 이거 고민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. 이 가난은 곰팡이와 바퀴벌레 끔찍하지, 평생을. 공기순환이 안 돼. 지하실 살거나 1층, 2층, 3층 방면에서 너무 가까워서 거기서 응집 현상 생겨가지고 곰팡이가 더 잘 펴. 집에 곰팡이가 잘 핀단 말이지. 자, 하면 된다, 할 수 있다. 7008기. 왜 집에 곰팡이가 많이 생길까? 대한민국은 고온다습, 덥고 공기순환이 잘 안 돼. 그리고 그 TV 벽면, 침대 모든 것들이 그 벽면에 붙여서 하려고 하잖아, 활용하려고.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렇게 하면 여름에 곰팡이 생기거든. 그렇게 하면 곰팡이 생겨. 그래서 안 돼.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용자 환경을 구축했다. 부자들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사방팔방으로 공기가 순환되는 장소가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공기순환이 잘 돼야 곰팡이가 안 펴. 진짜 지하실은 왜 곰팡이가 잘 줍니까? 지하실은 아래에서 이 습기의 영향이 굉장히 커. 나 오늘 창문 열어놨거든. 습도가 92%. 침대 맨 끝에 있는데 30cm는 안 돼. 10cm야. 침대도 구석에서 이게 있어. 곰팡이 100% 피는 거야. 집에 그 침대나 원래는 모든 물건 적재할 때 1m 이상 떨어지게끔 집에 설치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돼. 근데 집이 그러면 부자만 가능한 거 아니냐? 아니면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. 물건 아무것도 없이? 아, 그러면 될 것 같긴 한데, 모르겠네. 물건 아무것도 없으면 될 것 같긴 한데. 그래? 그래? 물건 아무것도 없이.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면, 입지도 않는 옷 곰팡이 생겨가지고 버렸어. 반바지 두 개 버리고. 그거 얻으려고 생쇼 했었는데, 12,000원. 진짜 곰팡이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니까. 진짜 반바지 그 두 개, 저렴해가지고 샀거든. 입어보지도 못하고, 씨, 그렇게 돼버렸네.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렸어. 진짜 입어보지도 못하고 슬슬 가야겠네. 슬슬 가야지만 내 자신의 한계. 지금 그러면 7시인가? 아, 그럼 내려가면서 편의점 한번 들려야겠네. 아이고, 힘들어. 나이샤. 아, 그렇지.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. 집에 곰팡이가 피지. 곰팡이 없는 곳에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구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아이고. 분이 걱정 없으면 침실방에서 머리 이발 후에 샤워를 할 텐데. 그치. 그게 안 됐지.
그런 게 안 돼. 그런 게 안 돼, 정말. 그런 게 잘 안 되는 게 힘들어. 사회 구조가 어려운 건지, 뭔지 모르겠어. 어려워. 그거 있다? 어려워. 반대로?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빠라라 뚜루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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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렇게 문을 이렇게 하는 건가 머리 깎고 괜찮고 말할 수 없지만 나의 모습 나의 나는 곰팡이가 없는 곳에서 지내고 싶어. 아, 힘들다. 지금 공기도 많이 좋지. 집도 나와. 모기 있는 것 같아. 조심해야 돼. 열차 타고 오늘도 난 부른다. 모기 조심해야 돼. 여기나 가슴에 눈같이 아침이 흐르고 있는데